아, 대본 앉았어, 대본 앉았어. 나 안 만났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건가? 여기서? 어, 처음이야. 자, 일단 그 10년 전 첫 게스트가 왔습니다. 첫 게스트. 와, 그때 사진도 갖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왕지숙인데 지금은 지숙이로 바꿨어요. 지숙. 응, 맞아. 왕 뺐어요. 어, 왕 빼고 지숙으로 바꿨는데 왜 왕 뺐어? 원래 왜 왕이었어, 근데? 어? 아, 그거 약간 그 당시 때는 도복수님, 고말수님 느낌으로 약간 왕지숙을 했는데 그냥 왕 촌스러워서 이제 뺐어. 아, 그래. 왕은 좀 촌스럽지. 옷 색깔 맞춰 입으신 겁니까? 뭐 아니, 아니. 맞춰 입지 않았어. 아니 근데 지금 한 10년 만에 그때 한번 보고 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거 한번 봤었어. 몇 번 보고 했어. 맞아, 근데 언급해도 돼? 뭐 그 소개팅이나 이런 거 했던 거? 나한테 이제 소개팅 하고 이렇게 해서 맥힘이랑 이렇게 소개팅 시켜주고 막 방송으로 했는데 왜 말 안 했는지 나는 궁금해가지고. 아, 그때는 그 뭐지? 막 둘이 있을 때가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항상 그게 없었어. 그러고 오빠는 막 그런 거 할 때 뭐 대본 짜고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 아니 몇 번 마주쳤어. 뭐 그래 심형 생파 때도 보고. 맞아 그치? 맞아. 그러고 또 보고 이랬는데 말을 안 해줘가지고 나는 그 좀 약간 나한테는 추억인데 얘한테는 그 안 알려주니까 섭섭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로 약간 뭐라 했었거든. 맞아. 근데 BJ가 되어서 왔네. 와. 아니 근데 그 지금 몇 명 보고 있는 거야, 오빠? 어? 이렇게? 와, 진짜 많이 본다. 근데 이 화면으로 나오는 거야? 이 화면으로 나오는 거야? 이 화면. 아, 여기 왜 이렇게 노래? 아, 이 그냥 이걸로 보면 돼. 이걸로 보면 돼. 이걸로 보면 돼. 저거는 이제 색감이 좀 다른 거고. 아무튼 반갑다. 반갑. 그때 영상은 없어요. 그때 영상은 없고 지금 얘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얘가 얼마나 기억할지는 몰라가지고 한번 대충 듣고 싶긴 해. 그 사진 있어? 응. 그거 나한테 WNNW로 보내봐. 알겠어. 나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나도 못생겼던데. 와, 근데 너무 추억이긴 하다. 내가 진짜 그때도 내가 게스트를 했다는 거 아니냐. 와, 일반인이었을 때 WNNW 그 뭐? 어디 알지? 어? 아, 여기구나. 나한테 보냈어? 응. 그럼 내가 이걸 보낼게. 지숙이 이죽이죽 되는 게 기대되네요. 키우키우. 너 진짜 못생겨. 나 진짜 너무 못생겼어. 근데 진짜 그때 영상은 맞아. 그때 봤던 거 있잖아. 남캠 시절에 그거 검색해봐. 그걸 보고 그거 보자. 아, 토 나온다 진짜. 왜 너무 못생겼지? 응? 아니 괜히 뭐 나 내가 10년 전에는 오빠는 그때가 더 맞아. 내가 얼굴이 좀 그 진짜 그지. 내가 성형으로 망가졌지? 깜짝 놀랐어. 성형으로 망가졌다니까 얘들아. 그때 당시에는 옛날 거 보면은 좀 약간 그런데 성형으로 망가졌어 진짜. 오케이. 투컴에 띄워봐. 그때 당시에 나 어떤 느낌이었어? 나 약간 꽃미남에 그때는 꽃미남에 약간 진짜 이종성 느낌도 있었고 그냥 왜 이렇게 뿌듯해하는 표정이야? 뿌듯하지. 그때 그랬지. 근데 그때는 진짜 딱 누가 봐도 와 좀 꽃미남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빠 실물 보고 실물이 훨씬 난 거야 그때. 그래서 좀 약간 나는 그때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합방하고 나면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때도 지금 없더라고 아무것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니야. 합방하고 나면 뭐? 아니야. 아, 뭐
뒤로 뭐 이렇게 뭐 술 한 잔 사주고 밥 한 개 하고 그때도 강철이었어. 아니 아니 그 왜 그러냐면 나는 일단 그 화류계에서 배운 게 있어 내가 습득하고 그래서 뭐 그랬던 거지 뭐. 그때는 시청자도 60명이었는데도 강철이더라고. 잠깐만 카메라 조금만 내릴게 얘들아. 60명이었는데 강철 그거 아 시청자 수는 상관없지. 근데 어. 근데 어 근데 합방했을 땐 그래도 좀 많긴 많았어. 200명 명? 아니 그 남기라 이걸 띄우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누구지? 아니 이것보다 더 전인데. 루아랑 봤던 그게 있어. 루아랑 봤던 그걸 찾아달라고. 200명을 그때 60명이었는데 너 와서 200몇 명 딱 된 거지. 어. 와 그럼 많이 찍은 거야. 그때 13년이면은 그때 내가 13년 1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3개월 뒤에 베비 따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했는지 모르는데 베비 따고 만난 거야? 어 베비 따고. 어 그때 열혈 팬은 아니었지? 응 팬가입을 하고 50개? 어 50개 팬가입을 하고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퍼요 이랬는데 어. 오빠가 아 그러면 내 방송 보면서 그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일 매니저를 준 거야. 나 50개 팬가입을 했는데 어 아 지금도 1000개면 줘. 그래서 아 그래? 아 근데 어. 50개 그때 됐어? 50개면 큰 거지. 그때 아, 50개 그래? 크지. 아니 봐봐 크지. 아 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아 뿅 같지. 그래서 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일일 매니저를 하면서부터 오빠 방송을 이제 주로 보게 됐어. 그렇구나.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더 볼게요. 좀 추접스럽지만 또 봐야 되네. 아 나도 역같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나 잠깐 귀 좀 막을게. 아 맞아 이때다. 저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잠깐 설거지 잘할 수 있거든요. 어! 맞아 이때였어. 이때 진짜 잘생겼. 봐봐 잘생겼네. 진짜 잘생겼어. 맞아 정이루 느낌도 있었어. 8월 19일 아내 출산일입니다. 아, 토할 것 같다. 박으로 시작하는 남자아이를 추천해주세요. 남자아이 이름? 박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건빵글도 잘 읽어주고 나 채팅이 얼마 안 되니까. 아. 채팅이 빠르지가 않잖아. 채팅이 안 빠르잖아.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게스트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후에 내가 저러고 이제 방송이 조금 더 잘 되고 나온 거 같아. 그치? 이거 이때보다 잘 됐었어, 그때가? 더 잘 될 때 아닌가?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어. 오빠가 혼자 방송하면 한 60몇 명이었고 어. 내가 팬클럽 가입했을 때 60몇 명이었고 어. 그 다음에 내가 합방한다고 해가지고 오빠 방송에 갔는데 어 200명이나 보길래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나 너무 떨려 오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렇구나.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할 것 같다 씨. 봐. 나 왔어. 와. 아. 저장 좀 해야 되겠다. 띄워드릴게요. 확대는 하지 알자. 어? 근데 머리가 저 진짜. 나는 진짜 머리가 저 더벅머리가 존나 별로야. 아. 아니 캡처를 이상하게 했어. 근데 그치? 너 아니 잠깐만 너가 누군데? 너 봐봐. 너. 어 잠깐만 사진 어딨어? 어 너가 누군데? 아니 나도 10년 전이니까 어. 나도 10년 전이 자 젊김 젊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저 화면이 좀 데드처럼 나온 거야. 얼굴 크기 똑같은데 맞아 그거 맞아. 좀 있어 잠깐만 아씨 머리를 너무 만져가지고 잠깐만 그니까 이 봐봐 오빠랑 나랑 다 얼굴이
지금 크게 나오잖아. 저 포즈 똑같이 해보자. 아, 나 머리 그만 만질게. 너 머리가 아, 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지? 그만 만질게요. 그러게, 오늘 머리 여기가 그지? 응. 아, 머리를 잘못 만졌어. 없어 보여가지고 중국 틱톡 커플 같대. 그만할게요. 네. 나 이런 느낌이었어. 나요 이러고 있었어? 응. 와, 10년 전이야 진짜로. 저 때는 그 뽀샤시가 이렇게 데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랬으니까. 뭐 또 뭐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없어?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오빠 방송을 보다가 오빠가 갑자기 잠수 탔어. 왜? 몰라. 방송을 안 했어? 어, 안 했어. 왜? 얼마나? 아, 오랫동안.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갑자기 동굴. 그래서 접은 건가? 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나도 이제 아프리카를 그러고 쭉 이제 안 하다가 그러고 2015년인가 16년도에 봤는데 갑자기 아 얼굴이 달라졌겠지. 그지? 아니 시청자가 엄청 많아져 있었지. 그래서 아 15년도 15년도 그러니까 오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오빠를 재밌게 보다가 한 6개월 전 재밌게 보다가 오빠가 갑자기 살아왔어. 그러면서 나도 아프리카 어플을 안 보다가 맞아 저렇게 하다가 이사를 방배동으로 갔어. 그러다가 가서 거의 성형을 한 거야. 그때 막 성형이 유행이었어. 아~ 막 성형 의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 약간 눈매 교정 막 이런 거 유행했었어. 아~ BJ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막 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내 얼굴이 이제 너무 싫어서 그냥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했지. 15년도 때. 그러니까 저 때 상황에서 뭐 없냐고. 저 때 상황에서? 저 때 상황에서 오빠가 강철 멘트 맹키로 방송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바로 택시 잡아서 보냈는데 뭐가 있어. 아 술도 안 먹었어? 술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그럼 뭐 했는데 저때? 이때 와가지고 리액션 시켰어 나. 어떤 거? 나 남팀 리액션? 나 리액션 시켰어. 그거 말고는 없어? 아니 한 2시간 했는데 2시간 내내 리액션 시키고 나 보냈어. 아 진짜? 응. 막 별풍선 뭐 333개 리액션 뭐 이런 남캠 리액션. 그때는 내가 하는 게 그런 거여서 했지. 그래서 2시간 내내 진짜 이런 소통도 거의 없이 2시간 내내 리액션만 하고 보냈어. 그때는 리액션만 내가 뭘 연구했냐면은 리액션 연구밖에 안 해가지고 할 게 오면은 게스트가 리액션밖에 없었어. 남캠은 리액션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이쁘 귀여운 짓 하고 그런 거 했었지. 지금은 내가 밥을 줄 수 있어. 지금은 밥을 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방송 언제 시작했는데? 그러고 2016년도에 시작했어. 너? 어. 그럼 나 잘 되고 후에 나 했겠네? 그러고서는 16년도에 시작할 때 오빠가 엄청 이제 메이저가 됐지. 그래서 아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숨기고 있을 수 있냐. 진짜 그거 너만 나는 알고 상관은 없지만 난 딱 들었을 때 충격이었지. 10년 동안 좀 말 좀 해주지. 그리고 그때는 그 방송 이제 분위기가 이제 민우 시절에는 되게 막 스윗했거든. 막 저 때? 스윗했어. 그래? 응. 내가 저때 착했어? 나 진짜 50개 팬가입에 매니저 준 거 진짜 그 멘트도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남자 잊어버리고 오빠 방송 보면서 오빠랑 놀자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작업 치는 거지. 아 그래? 그치 작업 멘트지. 아 그래? 그래 역캠 너도 그러지 않아? 50개? 아 500개 5000개 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 저때 당시 50개는 지금 500개지. 아 그래? 그지 10년 전인데. 아 그런 거야? 그지. 근데 저때 열혈 팬이 나 진짜 접속률 좋았어. 그래서 나 별풍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난 그래도 별풍만 받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맞아 그때 많이 받았었어. 많이 받았었어. 근데 한 2만 개는 받지 않았어 오빠 하루에 그때? 그치? 저 때도 하루에 무조건 한 2만 개 정도는 맞아, 꾸준히 받았지. 내 기억으로도 그래. 2만 개 정도 맨날 받았던 것 같아. 13년도에도 저 때도 한 2만 개는 무조건 받았어. 그래서 남캠을 접을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갈망이 있었지.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나는 그냥 프리주니까 이제 또 지숙이 언제 볼까 하다가 오늘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오늘은 밥을 줄 수 있어. 아 진짜? 어, 그리고 너 금수저라며. 아 그거는 수리가 그냥 이제 아 진짜 금수저면은 띄워주려고 한 거고 그냥 뭐 금수저는 아니고 그냥 뭐 야 부모님이 노후 걱정이 없다냐 이 정도가 끝이야. 그러면은 약간 금수저는 맞지. 근데 아프리카에 진짜 금수저들이 몇 명 있는데 내 뭐 대충 몇 명 있어. 근데 그 중에 너가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취미로 하는 거는 아니지 진짜. 아니야 취미로 할 거면 엄마가 나한테 주는 돈이 풍선보다 많으면 취미겠지. 엄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풍선보다 적으면 다 생계 아니야? 아 결혼 좀 하지. 결혼?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나 이제 32인데 어. 나 진짜 그 올해까지 결혼한 남자 못 찾으면 내년에 그 난자 올리려고 진짜. BJ는 어떠시대? 어? BJ는 어떠시대? 혹시? BJ? 어. BJ? 뭐 근데 뭐 괜찮지 않을까? 나도 BJ인데? 그럼 한번은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 되겠네? 진짜로? 아니야 왜? 아 그건 또 싫어? 이거, 아니 이거 이것도 그건가? 50개 펜가입 느낌인가? 아니 그건 아니 진짜로 50개 펜가입 매니저 준 느낌인가? 아 나도 그 뭐야 결혼할 때 됐는데 오빠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돈 많은 여자 끝이야? 아니 너 좀 아니 돈 너가 이쁜데 베이스에 돈까지 많다고 너무 좋지. 그럼 그 외에도 막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봐 성격 어떤 성격 이런 것도 없어? 아 성격은 MBTI 뭔데? INTP 오빠랑 똑같아. 오빠 성격 좋잖아 그래서. 아닌 되겠다 너는. 인티브는 안 돼. 공감이 개쓰레기라서 안 돼. 야 모바일폰 줘봐 모바일폰. 아 성격. 근데 성격 보고 사냐? 성격 원래 근데 결혼은 원래 맞춰가면서 하는 거잖아. 응 그렇지.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입은 무거울 것 같긴 한데 너 친한 사람 누구야? BJ 이슬, 중에 이슬 이슬이 제일 친해. 나머지는 그냥 아는 BJ고 어 이슬이 뭐 입 무겁고 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애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해줘. 지하 씨랑 한번 같이 볼게요. 어, 내가 하면 되겠다. 지하 씨랑 한번 같이 보고 밥도 좀 먹고 지하실. 지하실? 아 오빠 여기 처음 지하실 공개하는 거야? 어어. 아. 계시면 돼.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약간 좀 이게 좀. 좀 켜졌어요. 아 그래? 화질 좋죠? 예, 잠시만요. 여기 소통 잠깐 할래? 응. 얘들 잠깐 치우고 있어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덕이야 성덕. 나 좀 성공한 것 같아. 나 그 시절 이렇게 같이 남순 오빠랑 막 번호도 교환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성덕 나 그리고 여러분들 저 그 시청자 많은 거 좀 너무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무서워요. 염소 목소리 나와. 울렁증. 아 근데 진짜 남순 오빠는 진짜 부럽다. 이렇게 채팅 졸라 많아가지고 얘들아 말 좀 해! 이럴 일 없어서.
맞아. 그리고 수리가 그랬는데 그 팬덤 중에서 남순 오빠 팬덤이 가장 착하다 했어. 나 한 몇 명 보냐면 60명? 적으면? 많으면 90? 뭐 수리가 그러던데? 팬덤 중에서 남순 오빠 팬덤이 제일 착하다고? 머리가 한 주씩 먹어서 바꿔왔어요. 가르마. 괜찮네. 가르마를 바꿔왔어요. 조금. 오늘 하루 종일 머리 신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입구네. 들어봐. 저가? 근데 오빠 목소리가 울리는데 여기? 울리지, 지하니까. 여기 안 사용해서 그래, 몇 년 동안. 와, 진짜 개 춥다. 춥지, 사용을 안 하는데. 여기 짐을 쌓아놓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개 춥다. 겨울에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로 입구가 여기 또 지하실로 이렇게 되고, 봐봐, 저거 막 녹슬고. 여기다 이게 해도 돼요. 여기 훨씬 넓으니까 여기서 이게 폭으로 해봐. 폭으로. 폭으로? 폭으로 이렇게 한 폭, 두 폭, 세 폭 해봐.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다섯, 여섯 폭. 여섯 폭 나와, 여섯 폭. 연습실로 하면 좋고, 이게, 근데 곰팡이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얼마나 들까요? 곰팡이라 이런 거? 이런 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가 사용 안 했거든? 많이 들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문제는 또 여기. 지하라 되려나? 지하 방 여기 도배를 해야지. 별로 안 들어요? 이건 보일러 불러서 이런 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인삼정 불. 펑이라고요? 나 여기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데? 노란빛 뜬다 뜬다. 여기 안 터지네. 안 터져? 펑 좀 있네. 여기 안 터진다. 여기 안 터져. 지하는 안 터지는 데도 있어. 여기 체크해달라 그랬는데 안 되네. 안 터지네. 와이파이 연결하고 돌아다녀야 되네. 얼마가 될까요? 대기실로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견적? 2,300? 그 방음도 그거 알아보면 얼마 안 된다 그랬어. 1,000만 안팎? 일단 알겠습니다. 옮길게요. 나도 차 있는데. 봤어. 밥을 밖에서 먹을까? 잠깐만, 밥 왔을 텐데. 연습실로 사용을 하진 않아. 왜? 연습실로 안 할 거야. 진짜 저거 연습실 하면 애들이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야방 가자. 야방? 그래? 밖에서 먹자. 그래. 밥 아직 안 왔다니까. 밖에서 먹자. 그래? 다시 옮길게요. 미안합니다. 밖에서 먹을게요. 외출하자, 외출. 냅둬가 되겠지, 가방? 들고 가. 밥 먹고 딱 헤어질 거야. 밥 먹고. 지수아, 네 차 뭔데? 말 안 했어,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럼 네 차로 가면 안 되는 건가? 내 차로? 그래? 카니발 나가려면 앞에 지수님께서 차. 이거 차 키 보여주면 안 돼, 방송에서. 네 차로 가면 안 돼? 그래? 가도 돼? 그래. 너무 좋은데? 아니야.
나 담배랑 그것만 줘, 이거. 포르쉐라고요? 어? 어? 같이 안 하면 돼. 부가티라고요? 카드 챙겼어, 카드 챙겼어. 보조 배터리는 괜찮을 듯? 괜찮을 것 같아. 어, 95%라서 괜찮아. 어디로 갈 건데? 그냥 아무 데나 가자. 너 아는 곳 있어? 없지. 내가 살게. 아는 곳? 어. 근데 이 시간에 밥 먹는데 방송하면서 조용히. 밥 먹는 데가 어디 있을까? 밥 먹는데 아 좀 정해져 있는데 압구정 쪽으로 가면 좀 좋은 데 있지 않나? 압구정? 어. 방송해도 될걸? 타도 되지? 근데 차 이게 내부 공개하면 다 알텐데? 내부 공개하면 다 알텐데 괜찮아? 내부 공개? 어. 어차피 오빠 말할 거잖아. 오빠만 찍을 거잖아. 아니 다 찍지. 아니 완전 내부를 막 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지? 시끄러워서 조금 가기 힘드니까 오빠 그 야방 하는데 있을 거 아니야? 야방 하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한강 가자. 한강? 어. 한강? 왜? 한강? 아 그래. 어디 한강? 한강 뭐 추워요? 그러면 추우면은 아무데나 가자. 아니 야 아무데나 그냥 꼴리는 데 가자 그냥. 꼴리는 데? 어. 아씨 꼴리는 데? 밥 먹는데? 꼴리는 데? 아 진짜 어디 가지? 이러면 영천영화 갈까? 아 영천영화 아 지겨워. 아씨 지겨워. 아 뭐야 그럼 어디? 지숙이 집. 너희 집 가자. 안 돼. 왜? 엄마 아빠 있어. 남친 있네. 아니야. 엄마 아빠 있어. 동생까지. 그래? 그럼 안 되지. 아니 그럼 어디 가지? 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연대 술집밖에 없을 텐데? 새우공장 스케줄 청담? 아 스케줄 청담 지금 되나? 스케줄 청담 11시에 문 닫지 않나? 그래? 스케줄 청담 아 스마일 맥주는 아, 술은 좀 그렇고요. 스케줄 청담 5시까지 어? 5? 교촌치킨 거고 하라고? 그럼 스케줄 청담 가? 어 스케줄 청담 그래? 가자 그래, 되면은 스케줄 청담 가자.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 거지. 노래는 내가 틀게. 그래? 여기 연결해줄까? 아니 나 유튜브로 나 틀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가 여기 있어 얘들아. 아니 여기 얘 차에 연결할 수 없잖아. 네가 틀 수 있어? 어, 틀 수 있긴 해. 근데 오빠 연결해 줄라 했지 내 차에. 그럼 나 연결해 줘. 알았어. 음질이 다르긴 하지.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새 기기 연결. 어, 뜨지 이제? 좀 어. 있으면. 어. 내 거 떴어? 아직 안 떴어. 찾기. 내가 해줄까? 어. 불 좀 켜라고. 아 이게 지금 잠깐만. 근처라서. 어 이 정도 해놓을게요. 왜 안 되지?
좀 들어도 되는데. 오빠 거에 왜 내 게 안 뜨지? 그냥 그 내 걸로 틀자. 그래? 어, 거부하나 보다 차가. 개 같은 차. 아유. 오빠 얼로 가? 일로 가는 건가 이거? 잠깐만. 어. 뒤에 동네만 벗어날게요, 형님들. 아니 내 걸로 된 거야, 내 걸로 연결. 운전도 하고 다 컸네. 그치. 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우회전입니다. 어, 내비 소리 꼭 들어야 돼? 이어서 어, 미안해. 40m 좌회전입니다. 아, 내가 운전해줄까? 오빠? 어, 그럴래? 아니야, 내가 할게. 반대로 나갔어야 했나? 그니까. 그리고 골목길 운전이 원래 어려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우회전입니다. 이거 켜야 되지. 너 어, 차 못 운전 못 하냐 혹시? 나? 어. 맨날 집 앞만 다니니까 운전한 지 3년 됐는데도 잘 못 해. 저 지금 그 뭐지? 오토바이 쳐가지고 그거 소송 중이야.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후 11시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이어서 110m 안 10시 반에 신기하다. 우회전입니다. 난 진짜 난 좀 신기해. 나는 진짜 왜 지금 기억나기 지금 이제 기억나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운전도 어떻다고. 잠시 후 10시 반에 좌회전입니다. 뭐지? 이어서 240m 우회전입니다. 노원 살 때 원래 다른 게스트 있었는데 그 게스트 오지 말라 그러고 오빠가 나 오라 그런 거였는데 네가 더 이렇게 보면 좀 싸가지 없긴 했네.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이뻐서 그렇겠지. 방송이 잘 돼야 되는데. 아 그런가? 그지. 오빠 근데 이젠 안 그러잖아. 이제는 안 그러는데 원래 방배동 시절에도 그랬지. 아 진짜? 오빠 이제 좀 착해졌어? 나 당연하지.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할 건 이제 딱 기본은 하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너가 더 훨씬 이뻤다는 거지. 아 진짜? 그지. 그러니까 탕치기 한 거지. 어, 너 골목 운전이 안 되는구나. 야 나와봐. 내가 아, 내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 뒤질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아 늘었어. 아 여사님. 어? 불 끄라고? 아 얘는 불 꺼줄게. 우회전입니다. 됐지? 아니야 앞으로 안 꺼도 돼. 나 잘해. 아 그리고 다 여기다 불법 주차를 해놔서 그래. 불법을 떠나서 골목을 이렇게 못 지나간다고? 아 이렇게 골목 언제 나가 골목? 이제 끝났어? 어. 아 됐다. 괜찮아. 응 괜찮아. 어. 3년 했다고 운전? 자주 안 운전을 하고 자주 안 나가나 보네. 지금 이게 종합보험이 아니야. 왜냐면 작년에 그 사고가 세 번 나가지고 그 거설당해서 지금 책임보험. 경기도교학에서 강남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경기고교학에서 강남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차로를 이제는 이용하세요. 잘해. 300m 앞에 사고 다발. 야 차 없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아 내가 알아서.. 오빠 어떡해. 나 이쪽 가야 되는데 지금 직진이야. 어떡해? 아니 앞에 차가 없어요. 앞에 여러분! 차가 없습니다. 지금 예고인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 아니야 알았어 자극하지 말게. 아 오빠가 말해가지고 경로 다시 탐색됐잖아. 구간입니다. 아씨
절로 가. 300m 앞 영동대교 남단에서 아 저쪽까지 말게요. 성남 사거리 방면. 저쪽은 안 돼 이런 거. 도로입니다.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말해 괜찮아. 내가 사고가 난 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차 그러니까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를 못해서 그래. 뭔지 알지? 그렇구나. 잘하네. 그래. 잘하네. 이어서 70m 앞. 그러니까 내가 운전은 잘해.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를 못해가지고 주차하면서 좀 몇 번 박아가지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세게 밟어. 좋됐다 씨. 아니야. 이제 4번 뒤에 도착이야. 4번 뒤? 골목 많을 텐데 그냥. 거기? 어. 아 그 정도 골목은 괜찮지. 근데 저기 골목이 좀 빡셌어. 좀 하드코어하네. 눈 감고도 가는 골목인데 나는? 오빠 운전 몇 년 했는데? 난 몇 년, 난 오래 했지, 난 오래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뒤지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운전은 잘해, 운전은 잘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 내가. 아니 나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청자들은 공감 못하겠지만 10년 전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나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 얘기하고 싶었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다 같이 있으면 좀 집중되는 것도 약간 좀 무섭고. 오빠 INTP 몰라? 그 관종이긴 한데 또 너무 관종 아니어가지고 또 너무 집중되면 좀 그렇잖아. 뭐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입이 무겁네.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거네. 아 그때 아무도 몰랐지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 그래 입이 무겁다니까. INTP 입이 무거워. 그리고 맥킴 오빠랑 소개팅 방송할 때는 좀 맥킴 오빠한테 좀 집중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 당시 때는 그 방송 잘하는 거지. 운전 지금 운전만 집중하면 될 듯? 나 멀티도 돼. 그래? 알았어. 야,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를 못해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잘해 잘해. 몇 살이라고? 32. 32? 근데 그럼 내가 25이었으니까 그때 그럼 너가 22살이었겠네. 어렸다 어렸어. 너 왜 왜? 아니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게 살짝 지그시 밟는 거야. 아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푹 밟으면 이게 팍 놀래잖아. 어? 아 내가 운전 못하면은 옆에서 한번 김상태가 옆에서 개빡돈 적 있거든? 운전 잘한다고 연병 떨어가지고? 아니 너도 안 되겠다 오늘 진짜. 그냥 낮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저녁은 위험하지. 저녁에는 갈구면 안 돼. 그래 그리고 그 뭐지? 오빠가 옆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더 못하는 거야. 원래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거의 뭐 시몬스야 시몬스. 이제 오빠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뭔가 운전 연수받는 거 같고 긴장돼가지고. 맞아 나 앞에만 보고 있는데? 너 내가 볼 때 지금 운전 면허 따는 사람 같아. 진짜 이종 보통. 아 뭔 소리야. 내 옆에 운전... 선생님 같고 나가는 거 같아. 3년 됐어 3년. 3년? 응. 그리고 나 도로 주행 한 번에 붙었어. 한 번에? 기능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왜 자꾸 거기 잡아? 뭐. 안 잡아도 돼. 아니 뭐 집중해. 아니 오빠가 그렇게 옆에서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 새끼 앞에 차가 하나도 있으니까. 없는데 뭘 보고 쪼는 거야 지금. 뭐라 하지 마. 알았어.
섀도우 복싱 존나 여기 여기야? 어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고 아 그럼 골목이다 여기 차는 없어 시속 아, 30km 구간입니다 닫았는데? 아닌가? 어 닫은 건가? 아닌가? 어, 아니네 안 닫아 야야 차 사람 개 많네 뭐 어떻게 여기서 먹어야지 예약 되나? 예약 안 했으면 못 오나? 물어보자 물어봐 그래? 물어보 내가 물어볼게 알았어 나 그럼 여기 서 있을게 응 그러고서 된다 그러면 차 된다? 응 여기 방송 맡기고 맡겨놓을게 어 그 파킹하고 이거 켜놔 이거 어 이거 나 남순인데 이러면 일어나자 얘들아 나 잘하지 운전 너네는 카메라로 보니까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남순 오빠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뭐라 한 거지 사실은 좀 잘하는데 인정이지. 와 근데 진짜 평일인데도 여기는 사람이 진짜 완전 핫플레이스인가 봐. 청담 스케줄은. 오 100개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야? 아 그렇구나. 아 네. 아 그 지금 자리 있나요? 어떤 자리야? 스케줄에. 뭐, 예. 아, 네. 저 지금 내릴 거예요. 주차하실 거예요? 네. 네? 아니요. 예. 네. 아니요. 왜? 어, 딴 데 가자. 왜? 오, 룸 없대. 아, 룸 없대? 네. 그럼 어디 가? 아무 데나 가자. 아무 데나 어디? 어? 아무 데나 어디? 왜? 지금 움직여? 어. 아니, 얼른 움직여. 그러면은. 새우공장? 새우공장 가자고? 어 새우공장이 찾을 데가 어딨어? 아베크에 차대고? 아베크 갈까? 아, 아베크 아베크는 뭐야? 아베크? 어 아베크는 약간 술집 같은 건데 어. 아베크는 노래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고 어 아씨 그러면은 저기 갈까? 어디 저기 이자카야 같은 데 갈까? 거기서 밥 먹을래? 이자카야? 어 거기 약간 룸이긴 한데 어 이자카야? 여기 갈까? 카페 아 여기 카페구나 어떻게? 이자카야 좋다는데? 이자카야? 어 그래 그러면은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러면은 어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T자로 했다가? 그건 너 어려울 것 같고 저기 앞에 가서 어 이 새끼가 여기 앞으로 가서 잠깐만 그러니까 성담 스케줄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서 유턴을 해 여기서 유턴을 어. 해?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절로 좌회전을 했다가 어 좌회전을 해 좌회전해서 유턴을 하지 말고 여기 후진을 해 여기 이렇게 어 힘든데 후진을 해서 우측으로 여기 이쪽으로 빼 유턴은 아니고 나도 어 나 잘해 운전 어 나 잘해 어 여기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아니었어요 골목이야 골목 어우 완전 퍼펙트했다 그치? 응?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차만 조금 미숙할 뿐이야 근데 어차피 주차는 응 그 뭐지? 뭐지? 주차는 어차피 강남은 발렛이니까 사실 뭐야 연습할 필요가 없지 않아? 해야지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뭐야 어? 알았어 자고 안 할게 아 농담이야 그러니까 그죠 여기
어? 마코, 마코토. 아, 바로 여기였어? 어. 그럼 여기 이제 푸진으로 이제 이게 한번 싹 넣어볼까? 아니 이렇게? 여기지? 아, 주차가? 어. 발렛 없어? 발렛 문 닫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빼봐. 이렇게 주차 쪽. 아니야, 좌회전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앞으로 해서 쑥 들어가야지. 쑥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어. 앞에 봐. 어. 앞에 더 뭐 거리가 여기? 네가 봐야지. 네가 봐야지. 이렇게 뒤로. 어, 그리고 후진으로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지? 어, 스무스하게. 어, 위에 다 안 온다. 사이드로 다 안 온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저 아직 해야 잘하는 거지. 됐어? 됐잖아. 나가면 돼. 됐어. 어? 오, 그러네. 됐네. 잘하는데? 이 작가에서 뭘 파니? 작가에서 어. 차돌박이 숙주 같은 거? 차돌박이 숙주? 응. 좋은데? 그치? 응. 되나 방송이? 될지 않을까? 왜냐면 룸이야. 뭐 엘리베이터야? 어. 몇 층인데? 2층. 2층? 어. 여기 뭐 거 있나? 여기나? 아니야. 여기 올라가도 되잖아. 어. 어. 일로 가자. 네. 상수 입장이야? 와, 진짜 10년 전 친구가. 아, 그때 추억을 좀 많이 쌓아놨어. 그 알랐으면 전에 추억을 많이 쌓았을 텐데. 이 작가야. 오, 자동이네. 안녕하세요. 끝났습니까? 남편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끝났어요. 예, 다음에 올게요. 네, 예. 어, 스케줄 근데 테라스는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비춰 이렇게 우리를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춰. 맞아, 맞아. 그럼 안 되잖아. 어, 그럼 피해지. 아, 너 차를 타면 아, 또 딴 데 없어? 아, 나 이게 돌아다니는 거 난 재밌는데? 지금? 지겨워? 아니, 나도 좋아. 응. 아니. 아, 영천 영화는 지겨워. 그 애들아 그림이 맞아. 지겹잖아. 맞아, 그림이 지겨워. 아, 룸을 닫았대 지금. 일요일이라 그런 거 봐. 주말만 여나 봐. 오마카세? 청담 25는? 청담 25. 일로 와, 카메라 좀 같이 나와. 청담 25? 어. 청담 25. 그럼 전화해 볼까? 열었나? 응. 그리고 한 명 나와서 조명 좀 줘라.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다. 아, 안 나와도 되겠다. 좋아 보이는데? 청담 25. 너 몰라? 응. 다 닫았나? 여보세요? 바다야, 여보세요, 이제. 한강 노잼. 화면 닦아줄게. 안 받아, 영어 많아나 봐. 어. 다 문 닫았어. 그러면은 뭐 일요일은 많이 안 하나 보네. 그럼 뭐 한강가? 한강 노잼이래. 아, 걸어서 그럼. 아, 근데 얘 차로 있어야 돼가지고. 아, 나 아는 데 또 없어? 여기 주변에? 어. 아, 있긴 있는데 거기는 또 그 뭐지? 바야, 바. 아, 바는 좀 오바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새우 공장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 술집이야, 얘들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조금 약간 걸릴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안 하니 몇 군데 왔는데 안 되니까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자. 냉면 삼겹살. 냉삼? 응. 냉면 삼겹살? 응. 냉삼? 그럼 냉산이면은 뭐 잠수교 이런데? 근데 어떻게 알아?
열려나? 잠수교 이런 데가? 그것도 10시에 문 닫는 것 같은데? 냉동 삼겹살이라고? 냉면 삼겹살이 아니라? 아, 냉동 삼겹살 집이 있나 본데, 여기 근처에? 잠수교. 이름이 있나? 아니, 냉삼 파는 데를 가라 이거지. 냉동 삼겹살? 어. 그래. 그래. 삼겹살을 먹으러 가라고? 아, 냉삼. 삼겹살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냉삼이라고 그래, 니들? 원래 냉삼이라고 해, 바보야. 아, 그래? MZ 몰라, MZ? 아, 그래? 미안하다, 얘들아.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거. 그럼 냉삼 먹으러 가자. 냉삼? 응. 아, 잠수교집. 아는 곳 있어? 영동교집 찾아봐야겠다, 영동교집. 술만 처먹으러 다녔나? 이렇게 아는 데가 없어? 근데 라스트도 다 10시 반이네. 아, 근데 이게 일요일이 그게 좀 변수가 있네. 그니까 라스트도 다 10시 반인데? 아, 술집 가서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이슬이집. 이슬이집? 응. 이슬이집 지금 분당이잖아. 분당 살아? 난 그건 몰라. 아, 이거 분당이면은 잠깐만, 천천히 고르자, 얘들아. 천천히. 이게 너네가 급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변수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내가 이슬이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래? 어, 전화해서 들어봐. 그냥 걸어가. 아니, 걸어가는 게 답이 나. 아, 차 나오니까 기다려봐. 차 넘버 나오잖아. 너. 응, 이렇게 하기. 어디가? 여기 좀 골목에 좀 서 있게. 방 골목이었는데 뭔 소리야? 방송 언제 볼게 안 되냐?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얘 빙구야, 얘 딱 보면은. 맞아. 아, 바보야. 오늘 안 봤네. 반풀한다. 넌 왜 안 나오는데? 나? 어. 나 약간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가 민망한데? BJ 아니야? 난 약간. 약간 뭐? 나... 공주병이야? 여왕병 걸렸냐? 어? 그게 아니라 나 너무 민망해. 영경 말지 그. 안 봤네. 이러면은 이제 해답이 돼. 이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 그거야. 김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든 처먹어야 돼. 아, 그러면은 그냥 저 청담 스케줄 테라스 해가지고 끝에 앉자 그러면. 테라스에.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고센 갈까? 고센이 어디야? 고센? 어. 청담도 저기 뒤에 걸어가도 돼. 걸어가자. 고센이니까 뭐 하는데? 뭐 먹는데? 밥 먹는데야. 밥이야? 어. 어, 고센 가자. 고센이 딱이다. 어, 그래? 고센 오케이, 좋다. 근데 어. 전화해볼게. 거기도 몇 시가 라스트 오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조명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 이노각이요? 이노각이는 술집이잖아. 밥을 밥다운 곳에서 먹어야지. 차를 근데 등... 얘 진짜 싸가지가 없다. 왜? 차를 저기다 대고 밥을 저기서 먹는 거는 무슨 그거야. 괜찮아. 안개... 아니 여보세요? 이 새끼 인티비네. 와, 네, 거기... 수백이네. 몇 시 라스트 오더예요? 와, 진짜 이런 애들은 진짜 패 죽여야 돼. 그 진짜. 밥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안 돼. 아, 내가 차를 네, 가져. 네, 지금 갈게요. 된대? 너 찾을 데 있어? 어, 찾을 데 있어. 가자. 그래? 그래. 알았어. 아니, 12시 라스트 오더래, 오빠. 12시 라스트 오더. 그러니까 지금 12시 전에만 가면 되는 거지. 어, 12시 전에 가면. 그래, 그럼 가자. 그래. 차. 거기, 어. 거기가 스케줄 청담보다 덜 그 사람이 없어. 사람 뭐 많고 적고 그건. 사람 많으면은 안 되지. 왜 안, 아, 맞지. 사람들 불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맞지.
모델인가 보다. 사진 찍고 있네. 그냥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는 거 같은데? 그래? 응. 제가 보험이 안 돼요. 이걸 운전할 수가 없어요. 탄다. 얼마 안 걸려. 1분이야, 1분. 1분? 좋은데? 주차할 수 있겠지? 거기 발렛이야. 발렛이야? 와우. 굿. 잘해. 섹시하네, 운전하는 모습. 정말? 어.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장거리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 장거리 운전? 부산을 한번 찍어본다든가. 해봤어. 해봤어? 가평 가봤어. 가평? 와, 가평? 응. 그 장거리니? 나는데 가평 갔다가 역주행해가지고 죽은 거야. 이어서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을 왜 방송에서? 아 그래? 아 근데 이제 잠깐 했다가 이제. 하면 안 되지. 아 그래?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 미안해. 취소. 아니 사. 그래서 그 뒤로 안 해. 서울은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 안 해. 아 여기 앞. 시원하냐 제발. 뭐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과를 할 거예요. 그지? 사과. 어 죄송합니다. 어. 꿈꿨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 어떡하긴 뭐 이 팔레트 다 왔잖아 그지? 아니야. 응? 안 왔어? 응. 이 차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야? 어. 어떡하지?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 네 앞에 차가 이게 그냥 앞으로 그냥 나는 그 직진으로 밟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차 핸들을 살짝 틀어가지고 어 야 잘하는데? 그렇지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지쳤어 벌써? 운전 너무 많이 했어 요즘 막 요즘 운전하기 얼마나 빡세냐 그지? 안내를 종료합니다. 요즘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여기 와봤었는데 그 만식이랑. 여기. 만식이랑 연보수. 아 누구 여기 누가 있었죠? 아 들어오래. 들어 너 들어갈 수 있겠니? 아 정말. 어 여기 널널해 여기 널널해. 아, 그래. 어 여기 널널해. 아니 괜찮아 잘하는데? 됐다 응. 파킹은 해주고 가야지 눌렀어 아, 했네 응. 멋있어 운전하는 것도 멋있어 아씨 운전 좀 가져보다 일로와. 아 거기야? 여기 아니야? 입구 여기인데 나 여기 한번 와본 적 있어. 아 여기 한번 와. 방송 되나? 해봤어 여기서?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내가 물어볼게. 룸이 없어? 룸이 없어. 이렇게 시끄러워? 아. 방송하면서 저희만 찍으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지 나 또 너가 방 하긴 너가 방송하고 밥 먹을 일 없겠구나 나 야외 방송 아예 안 하지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야 저기 압구정 아니냐? 맞아 그래? 이제 걸어가면 이제 압구정이야 저기도 안 되면 이제 편의점 까야 돼 진짜 사연이 그 저희 이, 나가야 돼서 네. 야 그냥 소머리 국밥 쳐먹자 어? 소머리 국밥 어떤데? 그래 좋아
거야. 왜 거기 타냐? 아 맞다. 아 내가 해줄게 해줄게. 아 내가 나 보험이 안 된다며.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매력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아 방송이 안 된다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안 보여. 이런 거는. 어디로 가? 그러면? 어? 어디로 가? 한강이 제일 빠를 것 같은. 한강에서 먹는 건 좀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한강에서 먹을까? 그냥 한강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일단은 열 받아서 안 되겠어 이 정도면. 그러면은 압구정 쪽으로 나가보자. 압구정 쪽? 압구정. 아, 압구정 아베크 찍는다. 아베크? 응 아베크 찍는다. 어 아베크? 아베크? 아베크가 그건데 화류계 용어로 남자 여자가 아베크라고 하네. 아 진짜? 응. 휴대 최정경. 거기 시끄러워요? 맞아 아베크 시끄러워. 근데 아마 거기가 촬영이 안 될 거야. 아 그럼 알면은 안 되지. 근데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주변 가려면 거기에 일단 발렛을 맡기고 딴 데 가야 돼. 아 그렇게 해도 돼? 그 딴 데 주차할 데가 아예 없어. 그냥 발렛비 내면 되니까. 아 그러면 발렛 해줘? 응. 어 그럼 그쪽 가서 발렛 타고 돌아다녀 보자. 어. 어, 좋네, 좋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갈 데가 진짜 1도 없다, 그치? 어? 우회전입니다. 어, 우리 방송은 방송이니까 시청자랑 같이 하려면 좀 빡세지. 이게 우리 뭐 제한이 있지만은 뭐죠? 됐죠? 이것도 이 또한 재미야. 그냥 시원하게 먹는 것도 그래. 우리 어차피 또 할 말도 많이 이렇게 없었잖아. 간단히 밥 먹고 이게 헤어지는 것보다 오랜만에 또 10년 만에 봐서 밥도 내가 시원한 거 사주고 싶은데. 나 지금 그 뭐지? 어 운전 되게 많이 한 거 같지 않아? 야 이 정도면은 좀 쓰러져 자야지. 잘래? 집에서? 아니 그 정도야? 아니 아니 이 정도면 피곤해 자야 될 정도지.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280m와 좌회전입니다. 지금 이제 유턴해야 되는 건가? 아, 어 아니 어, 아직 신호 신호가 못 봐 이거? 신호? 이렇게 해서 아니 좌회전 신호 뜨면은 그치? 유턴하는 거잖아. 어 맞지 맞지. 유턴해가지고 아베크 청담에 차를 댄 다음에 새우공장으로 가자고? 아니 새우공장은 어디서 나온 비셜이야? 아 그러면은 거기 주변을 가자는 거잖아 아베크 청담. 그치 너가 거기서 발렛이 된다며. 어 발렛이 된다며 거기다 되면... 차를 대야 된다며. 어, 돈을 내고. 어. 그럼 그건 지불하고 어. 우리가 그쪽 근처를 돌아다녀 보자 이거지. 그래? 그렇지. 좋은데? 강남 구경하고 좋네. 아베크 방송했었다고요? 근데 아베크 시끄러워서. 아베크가 혹시 NS 우왕여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안무숙과 정우유 같네. 100개 감사합니다. 마이민이랑 아 그 문 이렇게 열리는 데지. 근데 어. 거기 밥이 맛이 없었어. 어 마이민 아 거기 안 단 거기 맛이 없었어. 어. 지금 하는 거잖아 오빠 턴. 어 어 그지. 더 빨리 해야 돼 알았지? 시속 30km 구간입니다. 한양아파트 앞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0m 짜긴 했었어 그때. 어 그거는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 아니 왜 내 입맛에 짰다 이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입맛에 맞으니까 잠시 후 많이 먹고 찾아가시는 거겠지. 이어서 300m 우회전입니다. 내 입맛에 나 마라탕도 맞았어? 못 먹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를. 거기 내 입맛에 맞았다. 개취 개취. 300m 설릉 555길 방면 NS, 우회전입니다. NS, NS,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회전입니다. 형 안되겠다 남겨주셔 가자. 아무래도 이게 아니지 밖에 나온 게 너무 난 좋아 지금. 아니야 포레스트 청담 갈까? 거긴 뭐야? 거기도 밥집인데 바로 저기거든.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포레스트 청담 우회전입니다. 몇 시까지 하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약간 늦게까지 할 텐데?
어, 거기 좋대. 여기 포레스트 청담 지금 되는지 애들한테 물어봐. 시청자들한테? 응. 누가 한 명은 알고 있지 않을까? 장세 지인. 몇 명인데? 아니, 일단 응. 그 지유 지인? 애들 모르고 어. 가서 거기 주차하는 데 있지? 어. 그럼 거기 가자. 그래. 끝났대, 11시 마감이래. 아. 그러면, 아베크에다가 자리를 주차를 하고, 돌아가 보자. 그래. 좋네. 아베크에 주차를 하고 GS25시 가자. 어때? 응? 아, 좋아. 좋아? 아, 이제 성격 보니까 연애 못하겠네. 너도, 잠깐만. 어떻게 일로 갈 건데? 이또 가면 앞으로 보내드리고 가면 되지. 뭐 어떻게가 아니라. 그렇지. 뭘 어떻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NS 영화구강인 별풍선 100국에 감사합니다.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나 외로움을 좀 잘 안 느껴. 오빠도 잘 안 느끼지. 어 맞아. 어 나도 그래. 그래. 맞아. 아 나는 좀 그래도 요즘엔 여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 잘 가네. 바로 앞이네. 진짜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일요일이긴 한가 보다. 완전 그냥 골목이 죽었네. 여기 원래 사람 꽉 차 있는데. 어 그래 너는 이제 주말에 차는 끌고 나오지 말고. 어? 어. 알았지? 어. 난 없는데? 없으면 여기 공짜로 돼야 돼. 그래? 어. 확실해? 어. 저기 다 공짜로 된 거야. 그래? 언니 알아서 해? 어. 난 몰라 뭐 언니 차가 견인되고. 몰라 전화 나는. 오겠지. 여기 어? 전화번호 해놨으니까. 그 나는 강남 잘 몰라 나는. 여기 압구정 잘 모르니까. 녹화를 중지합니다. 주차 모드입니다. 아니야. 어. 일단 오늘을 진행시켜. 야 주차나 즐겨찾기나 해주세요 형님들.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만 없으면 진짜 모르겠어요. 차가 넘버 나오면 안 되니까. 좋아. 근데 여기 밥 하긴 술집밖에 없어, 그지? 맞아. 오빠 아베크는 안 가고 싶다며. 아베크? 아 근데 저기 나는 입맛에 안 맞았어, 사실. 어. 그거 내가 먹었을 때. 뭐 어떻게? 그럼 뭐 입맛 맞는 대로 가야지 뭐. 그지. 근데 여기 그럼 저기 곱비 갈래, 곱비? 곱비가 뭐야? 저기 2층에. 어. 그 약간 아는 사람만 가는 데인데. 아는 사람만? 어 약간 어. 그 맛있어. 내가 찾은 약간 맛집이랄까? 혹시 뭐 마라탕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냥 곱비가 뭔데 곱? 저기 곱비 요리가 아니, 그러니까... 있는 술집 곱비. 그러니까 요리가 맛있는 술집. 아 어. 그래가지고 어. 요리가 맛있어. 오. 어, 하긴 너 입맛 나처럼 까다로울 것 같아서 네가 맛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아 그래? 메뉴가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맛있었던 기억만 있어. 아니 뭘 처음 먹었는지는 알 거 아니야. 여기 써있네. 저기 보자. 저기 써있어. 여기야.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네 고삐를 술 아니, 먹고 여기 봐봐. 그러네. 여기 볶음탕도 있고 봐봐. 어. 와 육회. 어. 뭐 두부김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음식이 맛있는 데야. 어, 아 오케이. 여기서 그냥 공깃밥을 시켜 먹자. 어, 방송 되나 물어봐야지.
닭볶음탕 이런 거 좋은데? 어디? 눈 있다고요?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시끄러운데? 야, 여기는 못 먹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사람 너무. 내려와, 내려와. 뭐, 어떤 거야? 룸 없어, 룸 없어. 룸 있다고요? 룸 있어? 물어봐. 아, 나, 룸 있다고요? 자, 혹시 죄송한데 룸 있나요, 여기? 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희만 찍으면서 먹어도 되나요? 네? 두 명이요, 두 명. 저까지. 아프리카요. 네. 룸이 있으면 여기 먹어도 되지. 난다. 물어봐요.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밥 한번 먹기 힘들긴 하네. 룸이 예약 컷? 컷 존나다. 다 찾아?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나 이런 거 괜찮아 지금. 어, 날도 좋아 지금. 오기가 생겨서 안 되겠다. 꼭 쳐먹어야 되겠다. 아, 한강, 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지인 찬스, 아, 지인 찬스 필요 없어. 우리가 찾아야 돼, 지금. 오기야, 그지? 지인 찬스 쓰고 싶어? 지인 찬스? 어. 지인 찬스 있어? 아니, 그니까 지인 찬스로 이게 뭐 아는 곳으로. 어, 아니? 안 돼. 애지훈 안에는 맞아. 시끄러워. 저 룸이 없잖아. 룸이 있으면 안 되고. 아는, 난 아는 데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쪽 골목에 밥집 있으니까. 뭐 좋아하는데? 나? 어. 나 간장 게장. 간장 게장? 어. 게장이 이 시간에 팔까? 게장? 어, 나 좋네. 걸어 다니고. 좋네. 사람 좀 많다. 근데 일요일인데? 그니까. 여기 골목 가면 있지 않을까? 골목에? 우돈. 우돈청 어때? 저 식, 야, 게식당이다. 게식당. 게식당. 어. 완전 좋은데? 야, 차. 어. 게식당 완전 좋은데? 매일 새벽 2시까지 영업한대. 좋은데? 어, 좋은데? 사람 없어 보이는데? 어, 고기인데? 좋은데? 사장님, 영업하나요? 두 명인데 혹시 이거 저희만 찍으면서 먹어도 되나요? 아니,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밖에서 나가고 했어요.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안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저기 앉을까? 이쪽은 단체 성격이라서. 아, 안쪽으로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가 너무 시끄러운데?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아니,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아니, 아니야. 이게 장사를 하고 2시까지인데, 얘들아, 노래 소리를 줄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손님들이 있어, 다른 손님들이. 근데 이 노래를 듣고 하는 맛에 여기가 그 분위기일 수 있는데, 노래를 줄여달라는 거는, 어, 가기를 하지 말라는 거. 비레옥 어때? 곰탕점. 곰탕 먹을래? 곰탕이든 잡탕이든 처먹자, 진짜. 어. 곰탕 어떤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곰탕 가자. 비레옥. 맑은 곰탕. 어, 곰탕 맑은 가자, 진짜. 소고기 전골. 그래, 이거 먹자. 곰탕?
굴곡이 정굴. 안녕하세요. 저 안에서 촬영.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괜찮아 괜찮아. 늘 뭐 괜찮아. 괜찮아. 그래 곰탕 좀 별로였어. 난 딴 거 찾다. 곰탕 나 알 좋아해. 나도 야. 곰탕을 싫어해. 나 싫어해. 야 여기는 답이 없어 보이고 쫄로 가야 돼. 사수해 사수해. 다 돌아다녀 보자. 그래 그래. 아 근데 새우 혼자 먹어. 아 요즘 많이 파네 불고기. 아 나 오기 발 너 이런 거 오기 생기냐? 생기지. 나는 진짜 이런 거 못 견뎌. 나도 못 견뎌. 나 찾을 때까지. 아, 괜찮아 뭐 커트가 문제 아니야.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치? 시청자랑 같이 먹어야 돼. 맞잖아. 맞지. 팔당 본점. 팔당? 팔당? 팔당이 뭐냐? 팔당 오징어 볶음? 여기? 아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 어? 이쪽으로 이쪽 골목 가보자. 이쪽 골목에 뭐 있을 것 같아. 근데 오징어인데 여기가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안 돼. 포차. 아, 뭐 무슨 리포차? 나는 진짜 잘 먹어 나는. 앞구리 앞구리. 앞구리가 뭐야? 앞구리 포차. 아 유명한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노랫소리 너무 크다. 어 안돼 안돼 노랫소리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은 편의점. 아니 너 왜 자꾸 이렇게 걸어 일로 와? 어 차에 너. 가오리 감각이 없을 것 같아. 일로 걸어라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알았다고.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야. 안다고. 그래. 반반 포차? 아니 사람이 많잖아. 존나 많잖아. 딱 봐도. 야 극락도전 약간 여기 뭐 준비 중인가? 아 얘는 뭐 씨부리면 된다. 잠깐. 야 아니 야 누가 봐도 술집이잖아. 어? 그리고 저기는 너가 말하는데 저기 반반 포차 사람 봐봐. 저기서 방송하면 뺨 맞어. 정신 차려하고 놀고 있는데 방송 촬영하냐고. 열장 닭발? 어, 닭발 괜찮은데? 야, 옛날에 논현동에서 논현동 저기 거기 가면은 목표 닭발 논현동 그 거리 알아? 뭔 거리? 그 이렇게 그 팔당 닭발 아 그니까 뭐지? 하남 돼지 마을 있고. 어 알아 알아 알아. 그 거리가 좀 낫지 않아? 그 거리로 갈까? 그 거리가 낫지 않냐? 아닌가? 아, 논현동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논현동이 나은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일단 여기 닭발집 한번 가볼까? 닭발? 어. 아니 여기 답이 없어가지고 닭 어디로 가는 거야? 2층? 알로 올라가자. 오. 닭발 맞아, 닭발. 닭발 괜찮다. 닭발 좋지. 닭발 나빼드. 어, 닭발 괜찮아. 어, 여기 느낌 좋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지금 방송하면서 이게 저희만 찍으면서 먹어도 되나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노래가 좀 크긴 큰데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조용하네. 이렇게? 이렇게 촬영? 어 저기 사람들 계시니까. 국물 닭발? 목뼈 목뼈? 목뼈 목뼈 국물 닭발. 흰옷은 상관없죠.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식은땀이 난다고? 왜? 운전을 너무 집중해서 했더니 식은땀 나네.
그럴 수 있어. 운전 어려웠어. 맞아. 너무 진짜 하드코어였어.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일단 19부고 노래 조금 물어볼까? 아니, 사람도 있어가지고. 국물 닭발? 우뼈? 나는 국물 좋아하는데 넌 무뼈냐? 국물 무뼈가 낫잖아? 국물 무뼈. 아, 뼈가 없는 닭발? 어, 국물 무뼈. 아, 나 근데 뼈 발라먹는 게 맛있던데? 아,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은 그럼 국물 뼈로 하자, 그러면. 국물 뼈. 너 무뼈야? 나 무뼈긴 해. 그러면은 반반 시켜서, 반반 되나요? 반반은 저희가 따로. 그래요? 그러면 닭발은 원래 뼈 있는 게 질리긴 한데. 그쵸. 근데 뭐 취향이니까. 국물로. 뼈? 비율 몇 번으로 나와? 그건 모르겠는데? 비율이 오빠 한 90 될 것 같아. 90? 너는 99.9. 나? 어, 넌 192? 미쳤다. 와. NS 레이디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많이 드셔. 레이디님 감사합니다. 레이디 어 내려 내려. 넌 120입니까 제가? 근데 목소리 잘 들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노래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잘 들리죠? 그럼 됐어요. 젓가락질 못해? 응, 잘 못해. 목소리 크게 해야지 들려.
아 그래? 어. 아니 나 그 어. 사실 야외 방송 좀 부끄러움 있어. 야외 방송 부끄러움. 6년 차긴 한데 좀 야외 방송 부끄러움증이랄까? 아 근데 많이 안 해보면 그래. 맞아. 인정해. 그럴만하지. 와 세상 센스 봐. 와 미쳤다. 어. 그건 아니지. 나 누군지 알고. 그건 그래. 야, 이제 더럽게 7천밖에 이렇게 흘리고 먹는다. 너 외동이냐? 응? 그건 아니야? 응. 어, 동생 있어. 동생? 나도. 그래서 너 외동 아니어서 그나마 이 정도야. 외동이면은 진짜 우리 같은 성격은 약간 좀 그렇지. 오빠 외동이야? 나 외동. 아 진짜? 어. 왜? 아 그래서. 그래서 뭐? 아니. 말을 해. 아니야. 말하라고. 뭐? 네, 저 이거 아니 저 콩나발 지금 콩나발 넣을 건데 이게 긴장. 아 나오니까 훨씬 낫네. 머리 좀 더. 내가 이게 아, 너가 없다고 하고 나서 나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길래 당황했거든. 난 좀 많을 줄 알았어. 근데 너가 없다가 더 당황했어? 어 당황했지. 왜 추억 강요해? 어디 추억? 아니 그니까 나는 그럴 수 있지. 이게 입장 바꾸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흘리고 먹는구나. 어디 칠칠하고. 근데 나는 걱정한 게 뭐냐면은 어. 추억도 없는데다 나 좀 노잼이거든. 어. 말도 잘 못하고 시험 많이 안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어. 좀 노잼이지 나. 아 뭐 재미를 내가 너를 재밌게 해줘야지. 불렀으면 근데 오빠도 노잼이야. 오빠 좀 오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빠는 자기가 유잼이라고 생각해. 노잼이라고 생각해. 노잼이지. 신노잼이지. 나도 그래. 꿀잼으로 만들 수 있어. 진짜? 어 집으로 뭐 다시 한번 토크 말고 이제 몸으로 한번 해볼래? 아니 과거하고 그냥 진짜 원래 토크로 안 되는 사람들 몸으로 재미 주면 돼. 아 뭐가 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너 리뷰했어야 돼. 야 근데 방송 언제까지 할 거야? 방송? 결혼하기 전? 나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은 이제 안 하고 싶어. 근데 그 남자가 지금까지 안 생기고 있어.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건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재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딜레마인데 어. 오빠도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방송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결혼도 안 하면은 그냥 이대로 늙는 건데 만약에 방송을 그만뒀어 그러면은 뭐 있는 돈이나 해가지고 그냥 아껴서 살 수도 있긴 한데 과연 그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몇 개월 하다 보면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대충 액수가 얼만데 이제 밑으로 해봐 나한테. 오빠 먼저 얘기한다. 이게 아 나는 없어. 너 해봐. 얼마 모아놨는데 얼마 모아놨냐고. 그냥 있을 만큼 있어. 아니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봐. 오빠가 그러면 손으로 하면 그거 나 업다운이라고 얘기해줄게. 가기 사야지. 알았어. 이건 모았다. 아니 네 너의 그러니까 오빠가 생각했을 때 얼마 있을 것 같은지 얘기하면 나 그거 너 상담해준다고. 아, 내 상담? 아, 그래? 그래. 처음 받아야겠다. 아, 말은 안 할게, 방송에서. 말 안 해. 대략. 대략? 어. 이게, 뭐. 공이 하나 더 붙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해. 이 새끼 방송에서 찌가 나게 두 손을 쫙 가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추측하는 그건 아니고요. 하지 마시고 그 부모님의 이제 재산은 이제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나와야지.
아니 근데 대사 얼마 물려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손으로 해봐 이게 뭐 대충. 아니 그냥 뭐 나보다 결혼 몰라. 결혼 정보 업체니까 내가 너가 몇 등 신랑감 신부감인지 내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대략. 그거는 뭐 나보다 많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너가? 아 이래저래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민이 너가 근데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 나는 세상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엄마 아빠도 아직 60대인데 70대 80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결혼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해주시겠다 그런 건 있었어? 너한테? 원래는 있었지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BJ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 있는지 아니까 엄마 아빠는 돈으로 가라 뭐 이러지.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려주실 계획이었는지 말해봐 이렇게 손으로. 어? 아니 왜? 아니 저는 상담해주잖아. 아니 왜 상담을 만 명 보는 데서 해줘? 7천 명 보고 있어 7천 명. 그래 7천 명 보는. 아니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손으로 밑에 언니만 알면 되는데 해봐. 그냥. 대략 대략.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좀 넘게? 결혼하면은? 어떤 남자를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사랑이 뭔 줄 아는 남자.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어? 야. 너 결혼 정보 업체 가가지고 사랑이 뭔 줄 아는 남자요 이렇게 물어보고 말할 거?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 요즘에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진지한 만남을 할 줄 아는 남자. 몰라 나도. 웬만인 줄 알아? 알지. 그래. 그럼 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자야? 내 생각은 그래. 지랄한다니까. 이게 지부터 안 된다니까. 오, 난 돼. 아니. 정말 네가 지금까지 결혼 못 하는 게 너 혼자만의 그게 상대방만 잘못했던 걸까? 맞아. 너한테도 문제가 있겠지. 아니. 왜? 난 잘은 모르지만. 뭐야 이거?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해 그러면. 해봐. 이런 걸 해야 이제 1등 신부감 되는 거야. 저희 장갑 있잖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봐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애야. 저기 있잖아 장갑. 이런 걸 해야 여자여자해 보이고 또 아 알지? 이런 거에 또 그러니까 세심한 거에 반하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나 원래 주먹밥을 안 좋아해. 너? 그럼 왜 먹지 마 이따가? 아 먹긴 먹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주먹밥 다 돼서 나오잖아. 몰라? 안 돼서 나와도 네가 할 줄 알아야지. 아 뜨거워. 어? 뜨거워. 그러니까 주물럭거리지만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해. 너 하려면은 해야 돼. 아 씨, 이렇게 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요만큼씩. 요만큼씩 해봐. 마치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 마치 시어머니 같아 진짜. 떡을 만들지 말고 이 새끼야. 그거 떡 된다니까. 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좀 떼서. 너무 떡처럼 만들어 보고 떡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그래 주먹 한 주먹으로 잘하네 잘하네 아 그래 하면 잘하네 안 해서 그래 그래 잘해 그래 별로 불평도 안 하고 잘하네 딱 막상 일을 한 시간 하다가 지랄 다시 보나
잘하네. 그치, 이런 걸 해줘야 이제 또 사서 상대방이 이제 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거 알지? 진짜? 그치. 이런 거에 호감을 느낀 사람이 어딨어? 아니, 등신아, 그러니까 네가 인티비야. 진짜? 네. 그러면은 오빠는 뭐에 호감을 느껴? 오빠 나 이런 거 해주면 호감 느껴?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호감 느끼지. 근데 딱 밥집 왔는데 만약에 방송 없다 치자? 근데 데이트를 해? 근데 돈도 내가 내. 뭐 밥도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떠먹여줘. 얘는 어, 잘 먹을게? 어 맛있다. 계산도 내가. 이러면 이제 와 내가 무슨 이게 데이트인가 아니면 내가 시다 발휘하는 건가 이런 느낌 들지. 진짜. 숟가락도 내가 다 해줘. 컵 따라 음료수 마실 거 하면서 컵 뭐 따라주고 이러면 어? 로맨틱한데? 로맨틱하다고? 그건 맞지만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럼 이제는 난리 나는 거지. 헤어지는 거지. 헤어질 사유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어. 난 빠지는 사유가 되는데? 어? 내 남자 나 이렇게까지 그, 헤어져. 그지 너는 빠지지. 근데 어느 순간 너한테 헤어지자 하고 있지. 어. 그지? 그건 왜 그러냐? 너한테 질린 거고 너는 그 호감에 빠진 거고 그래서 나 상대방은 쓰레기가 돼 있지. 왜 쓰레기가 돼 있어? 너 만나고 일만 하다가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어? 난 그러면서 매력이 탁탁탁 없어지는 거 못 느끼는 거거든? 아 난 얘랑 데이트하는 거야 뭐야 진짜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 막 해? 맞춰가는 건데 이제 이거 하면은 해주는 것도 약간 좀 해줘야지. 오빠 근데 사람 좀 잘 모르지. 네. 오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몰라. 근데 적어도 기본 예의는 뭐 있어. 아 그런 거구나. 맞네. 호감은 생길 수 있지 너한테는. 근데 꼭 까이고 있잖아. 그래 아 이제 알았어. 야, 너 목표 좋아하냐 그지? 이런 식으로 딱 챙겨주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하나 어? 스윗해. 그치. 나는 너 해주면서 뭔 생각했는지 알아? 아 인연은 만나면 안 되겠다. 진짜. 아 얘는 만나면 안 되겠다. 아 나는 어? 스윗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라서? 그치. 이게 나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너가 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그럼 너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어 나도 막 어, 이 여자 되게 잘 챙겨주네 하면서 세심함에 빠지긴 한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 역시도 그래 생각하지. 이 새끼도 하는 거 진짜 없네 막 이런 거. 그래서 도와줘야 돼. 먹어도 돼? 응? 또 혼자 먼저 먹네.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 딱 줄 생각을 해야지. 아 그래? 그지 하나 줘야지. 먹어도 돼가 아니라 아 해서 그러면 먼저 먹어봐야 해줘야지. 네 입구녕만 입구녕이 아니라니까? 그치?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아 존나 짧아. 밥을 밥 있어야 아 주먹밥 그래서 있어야 돼. 이런 성격이랑은 왜 금방 친해지냐면 성향이 비슷하면은 뭔 느낌인지 알아. 뭔데? 어? 뭔 느낌인가? 느낌이 없지. 아 진짜? 어. 어 나는 느낌 있어. 어? 생각보다 스윗한데? 너는 13년에 느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정말 느꼈지. 나 그때 느꼈는데 어. 오빠 요즘은 굉장히 핵폭과야. 방송에서 아니면 너한테? 방송에서? 누구한테? 모든 사람. 아 순위그룹 애들한테? 응. 난 회장 노릇하니까 그렇지. 나한테도 그런데? 너 같은 애들은 좀 두드려 맞아야 돼, 이제 말로. 말로 뇌를 부숴야 돼, 한번. 왜? 어? 왜? 너무 귀하게 그 약간 뭔가 하나하나 다 약간 좀 이게 있어. 그 살아가는 좀 힘들지 않니? 나 굉장히 힘들어. 그치? 응. 그 뭐 이유를 몰라서 그래. 내가 좀 밑바닥부터 한번 걸어봤어야 되는데. 다 돼요? 네가 다른 거 하려면 되게 힘들 거야,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나 요즘에 점성학하고 타로하고 사주 배우는데. 맞아, 나 아까 시간 물어봤잖아. 응, 나중에 그런 거 상담해 주려고. 사람들 오빠도 봐. 네가 뭔 상담을 해, 인생을. 초등학생이나 상담해. 저 쭈쭈바 빨고 있는 데 가가지고 무슨 상담을 해도 가. 아, 내 인생 경험을 토대로 상담해 줄라 했지. 네 인생이 뭔, 뭐 어떤 인생인데? 나? 응. 나 되게 하드코어했어. 아, 그래? 응. 그래? 하드코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아, 인생이 하드하다, 하드코어가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려고 배우는 건데? 그럼 내 인생에 조언을 한번 해줘봐. 그거는 오빠의 사투를 보는 거 조언을 해줄래? 있고 필자님이랑 그런 얘기야. 아, 사주 뿌리처럼 신내림 받았어? 응? 그러면 아, 궁금한데?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지가 않아? 안 보여? 나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말하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 안 느껴져? 나 행동 하나하나에 안 느껴져? 느껴져, 오빠. 느껴? 난 너가 느껴지지. 참 등신같이 살았겠구나. 난 느껴지는데? 이 새끼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냥 농담을 한 거고. 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내 인생 경험과 막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거 하고 싶어. 카운셀링 같은 거? 아, 그러면은 나? 내 제2의 직업을 그런 걸로 하고 싶어. 아, 좋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얼마 받고 하려고? 그거? 어. 그거 아직 안 정했어. 정하지 마. 공짜로 해줘. 그럼 행복해질 거야. 돈 받고 하면 불행하지. 나 돈은 언제 벌어? 사람들 등쳐먹고 돈 벌게? 네가 무슨 카운셀링을 해. 지 인생 한참 날도 못 보는데. 무료로 해줘, 무료로. 아, 나왔다, 왔다. 이러고 갑자기 우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응. 그럼 나중에 나 꼭 해줘, 그거. 나 응, 오빠, 해서. 오빠 카운셀링 내가 진짜 해줄게.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근데 내가 확실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5시 반이 이게 아니라 6시 15분에 태어났대. 너때 사주를 잘못 본 거야. 내가 오빠를 카운셀링 해주고 싶어. 지금 인생에서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 내가 돈을 주면 안 돼? 그럼 남자가 그럼 줘, 나 행복해질게. 아, 그래? 아, 1억만 줘. 행복해지. 그래서 제일 간단해. 그럼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카운셀링. 그럼 나 앞으로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아? 한번 봐야 알지. 사주를? 응. 꼭 투리를 해야 돼? 응. 근데 오빠는 막 나무고 막 물이고 막 화염이고 찾아서 막 갖다 붙인 다음에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오빠 거 대충 아까 별자리 봤는데 성격만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나 황소 자리야. 오빠 성격이랑 대충 얘기해줄까? 오빠는 어떤 사람인지? 근데 미래까지 보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민증 줄까? 그럼 뭐 어떻게 줘야 돼? 짠! 이거야. 이게 오빠 별자리 차트야. 우와, 보여줘봐.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이런 거야. 그러면 오빠는 성격을 보려면 네 개를 봐야 돼. 첫 브리스, 그다음 태양, 달, 토성 이걸 보는데 오빠의 첫 브리스는 천칭이야. 근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천칭은 12 별자리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남들한테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따뜻하잖아. 예의 있잖아.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하지 않아. 네. 그래, 첫 느낌은? 네? 이상은 아니에요. 이상은 안 돼. 처음 느낌은? 이제 천칭으로 하는 거지. 근데 천칭은 오빠의 그 성격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오빠를 안 친한 사람들이 봤을 때 오빠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천칭으로. 그래, 나 엄청 따뜻한 사람이야 원래 성격인데 살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거. 아니야, 성격이 아니라 안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오빠 보면 다른 거야. 아. 오빠 안 친한 사람들은 오빠의 그런 천칭의 모습을 보는 거지.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뭐 배려심 있고. 그다음에 오빠의 태양은 황소야. 그러니까 오빠는 천칭을 벗어나면 오빠의 본연의 성격은 집세고 황소고지. 약간 좀 게으르고. 어 맞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친하죠? 되게 약간 좀 시끄러운 데보단 조용한 데 좋아하고. 여성스럽고. 어 맞아. 여성스럽고 질투심 있고 소유욕 강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냐? 어? 아니야. 근데 현실적이고. 근데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황소 자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야. 그게 오빠의 태양이야. 근데 오빠의 달은 뭐냐면 오빠의 달은 또 천칭이야. 근데 달은 안 좋은 것만 쓰거든? 근데 천칭에 안 좋은 거를 쓰니까 오빠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오빠의 단점을 얘기해 줄게. 달은 단점이야. 오빠는 약간 좀 저울질하고 내가 준 만큼만 주고 싶어 하고 받은 만큼만 주고 싶어 하고 약간 좀 계산적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해줘야겠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오빠의 단점이야. 근데 누구나 단점이 있어. 누구나 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오빠의 단점이야. 난 토성. 오빠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행동은 어떻게 하냐. 오빠의 토성은 염소야. 그러니까 오빠 마지막에 엄청 현실적이고 나한테 도움될 사람한테는 그냥 참고 잘해줘. 그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무관심하고 약간 이런. 근데 염소 자리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거거든. 그게 오빠의 기본적인 성격. 맞대 맞대 지금 다 맞대. 아 그래? 이게 오빠의 기본적인 성격이야? 그럼 요거를 풀이를 해주자면 1번 하우스에 오빠가 달이 있어. 이건 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가 부정적일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다가 약간 짜증나는 사건이나 화나는 사건이 자기중심적으로 평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맞아. 화날 때 막 화나면 그래. 맞아. 너 10년 동안 나 공부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야. 차트만 보고 얘기해. 그치. 그다음에 2번은 재산이야. 재산에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근데 이상한 게 있을 바에 깨끗한 게 나. 그러니까 좋은 게 없을 바에 깨끗한 게 나. 사랑기여가지고 전전처럼 아니야 오빠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있는 것보단 깨끗한 거. 막 돈 이상하게 나가고 막 안 좋고 막 사기 막 이런 거. 사기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깨끗해. 깨끗한 게 막 좋아해. 그다음에 3번은 뭐 형제 그다음에 동료 이런 건데 거기에 이 토성이 뭐냐면은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 그 다음에 끝없는 불행. 그게 3번 자리. 그러니까 오빠는 형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동료로 나타나겠지. 동료, 동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는 오빠한테 시련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미안한 오빠. 누구나 나쁜가 처음 웃는 것 봐. 누구나 토성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어. 근데 오빠의 시련이 3번 자리에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3번 자리가 뭔데? 오빠의 공업자 자리. 다음에 4번 가정자리. 가정자리는 깨끗한 게 나. 깨끗한 게 나. 가장? 가정. 오빠 후리 가정자리 깨끗해. 그러니까 아무 트러블이 없는 거야. 다음에 5번 투자자리. 투자자리도 깨끗해. 오빠 투자자리도 투자를 해서 뭐 엄청 잃고 이런 건 없는 거야. 오빠가 무슨 투자를 했을 때. 5번도 깨끗해. 6번 직업자리도 깨끗해. 근데 오빠가 좋은 게 뭐냐면 7번 배우자 와이프 자리에 금성 행운 작은 행운이 따라있어. 거기에 태양도 있고. 그러니까 오빠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청 잘 챙겨줄 것 같아. 그 사람 위주로.
그리고 여기에 금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 도움되고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라고 추천을 해줘. 7번 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빠 8번 자리. 8번 자리가 약간 죽음, 약간 영적인 건데, 여기에 목성, 끝없는 행운이 있거든. 그러면 오빠가 촉이 좋은 사람이야. 오빠 촉 좋아? 나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아, 그래? 어. 오빠의 촉을 믿어. 오빠는 촉이 발달된 사람이야. 근데 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 내가 내 촉은 별로다 이 생각할 때도 있어. 너무 내가 어깨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촉은 있어. 오빠의 촉을 믿어. 오빠의 촉을 믿어. 난 내가 나를 믿고 산다고 아니면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어? 어, 오빠의 촉을 믿고 오빠 촉이 오면은 오빠의 촉에 좋은 행성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여. 어. 잘 될 거니까. 그리고 오빠가 9번 자리, 10번 자리, 9번 자리에 화성이 있는데 9번 자리도 영적인 거거든? 그리고 10번 자리, 명예 자리도 깨끗하고 11번 자리, 귀인 자리도 깨끗하고 12번 자리, 숨은 정 자리도 깨끗해. 그러니까 오빠의 사주, 이 별자리는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 자리가 가장 좋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동업자 자리가 가장 안 좋은 거. 나머지 그래, 나 동업해서 다 별로였어. 맞아. 동업해서 다 별로였어. 그래서 나 이제 혼자 하니까 그냥 뭐 그런데 배우자? 너냐? 그러면? 너야? 너냐? 아니야? 사실 아 결혼 나 누구랑 결혼할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 머릿속에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건 없는데 궁금하긴 해. 오빠 꼭 해. 결혼은? 결혼 후는 좋다고 옛날부터 들었어. 결혼을 가려야지 인생이 풀린다 그랬어. 결혼, 아니 결혼하면 인생이 풀린다고 했어. 맞아. 넌 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어. 아, 진짜? 아니야? 어? 어. 내가 챙김을 당할 순 없는 거야? 아니, 안단 말 안 맞아. 계속 혼자 숙차. 챙김을 당할 수 있는? 또 내가 돈을 벌게. 또 그건 아니야? 뭐가 안 맞아. 뭐. 아, 난 지금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빠 챙김 받는 스타일이야? 바쁘잖아, 일 때문에. 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약에 방송을 안 한다 쳐도 다른 일을 하면은 바쁠 거 아니야. 왜 바쁠 거라고 다르네? 안 바쁠 수도 있는데. 먹고 놀 만큼 있어, 그러면? 아니, 그리고 시간은 쓰기 나름이야. 아니, 먹고 놀 만큼 있으면은 내가 먹고 놀겠지. 아니, 시간은 쓰기 나름인데. 맞아, 완전 예쁘잖아. 그냥 빈자리가 느껴지네. 쓰기 나름인데. 아니 나도 이게 여자가 뭐 어필을 하면 좀 쉬운 편에 빡빡빡 어필하면 나도 생각을 해서 해볼 텐데 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꿈이야 나는. 진짜? 어 난 돈 많은 여자랑 할 거야. 왜냐면 나도 돈을 많이 모아놓을 거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어? 모으고 있어 이제. 모아놨을 것 같아 이거. 나 모아놔? 나는 너도 없어. 진짜 예쁘거든. 너보다 더 벌 거야. 여보. 얼마나 했냐고, 얼마나 이렇게. 너랑 결혼하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편하게 먹고 살려면 오빠 그 중에 얼마 있어? 편하게 먹고 살 내 기준에는 100억. 귀걸이 마트라. 어, 어. 너랑 나 똑같아, 100억. 100억도 넘어가야지, 왜.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안 하는 거야. 맞아.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네, 타이밍.
진짜 나는 뭐가 있을까 봐. 힘들다. 엄마가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물려받을 게 100억 있냐 이거지. 물려받을 게 어떻게 100억이네, 바보야. 내가 뭘로 치고 사는 걸까 한 번씩 돌아봐야 돼 진짜. 그렇게 제의가 아니야. 뭘? 내가 수많은 옆견 분들을 여사 DJ들하고 많이 방송을 했잖아. 거기서 내가 무슨 놓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머리 이미 집에 가서 누굴 놓친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은근히 근데 꿀잼으로 약간 좀 봤다. 약간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데 네가 얘기한 게. 그렇지. 그래서 나 열심히 공부 중이야. 그래서 사람들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 인생 한번 이렇게 해주려고 다음 달에. 지금 내 설계는 결혼 잘하라 이거였지. 아니 그거는 이제 겉에만 본 거고 이제 집 가서 분석을 해야지. 근데 성격만 본 거잖아 지금. 성격하고 카운셀링해서 나도. 아 오빠 달라고? 얼만데? 공짜로 해줄게. 그래 공짜로 해줘. 나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배우는 단계여서 돈 받기가 좀 덜. 그래 배우는 단계에서 만약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가지고 되게 잘 되면은 네가 어? 나 남순이 컨설팅 해줬다 이러면 되잖아. 그래? 그럼 그래? 다른 사람들 믿을 수도 있잖아. 어?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오빠 잘 되면은 나 남순이 내가 카운셀링 해줄까. 그래 카운셀링 해줄까. 너 홍보용으로 쓴다? 너 써도 돼. 대신 안 되면 너도 그냥 망하는 거야. 기다려. 뭐지? 470. 아니 이런 거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말 좀 들어볼 만해. 어느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왜? 얘가 멍청해도 이런 거에 재능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사람마다. 나 되게 똑똑한 스타일인데? 그래도 똑똑할 것 같은데 그 평상시에 그 일반적인 뭐 상식이 있거나 이런 똑똑함이 아니라 잔대가리가 굴러갈 수가 있어 우리 같은 스타일은. 난 다른 재주로 똑똑하고 너는 또 이 부분에 똑똑하고. 주식 잘해 너? 아니 주식으로 벌기도 벌었는데 잃기도 잃어서 사실 또이 잃어. 잃지 않았으면 똑똑한 거였네. 아 그런 거야? 그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도 맨날 이거 찍으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 나는. 투자를 믿지 않아. 그쪽에 투자할 감은 없다고 생각해. 오빠 투자하는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코인도 벌어도 결국엔 잃는 것 같아. 그치 치고 빠지고 벌어야 될 때 버는 건데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결론에는 맞아 결국엔 잃어. 도박이야 결론은. 코인도 했어? 응. 얼마 잃었는데? 그거? 많이. 많이? 나 벌었다가 결국 잃었어. 벌 때는 조금 넣었다가 이제 버니까 많이 넣어가지고. 그 돈 나한테나 빌려주고 내 이자 쳐서 줄게. 어? 얼마 받을 건데? 아, 휴지 있냐? 응. 아니 뭐, 제가 형 어떻게 작업을 쳐요? 저는 빌려놓고 방송 더 봐야 되는데 진짜. 하루 만에 다 친해지는 건 아니고 일단 너가 아니 어떻게 대하면 딱 알 그런 느낌이 와. 이렇게 하면 편해질 것 같다. 내가 그걸 그 얘기 눈치가 빨라.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편해질 금방 편해질 것 같다. 눈치가 빨라. 사람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죠? 몇 마디 하다 보면 아 이상 사람한테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 엄마 너무 편해. 엄마 SNS
어, 그게 내 장점이지. 아, 진짜 장점 참 좋은 것 같아. 응. 사람 많이 만나서 그렇지. 다 먹었어? 나 찾은 거 좀 많이 안 먹긴 했다. 아, 너 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아니, 여기 맛집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쳐놨다. 아,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거 빨려 들어가가지고. 29% 있네? 내 얘기를 신기하지? 응? 신기하지? 뭐가? 내가 오빠 손에 나와 있는 노래. 어, 신기한데? 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있잖아, 이제 만날 때 사주려고 하면 내가 내게 이런 거 말 한마디 하고 두 번도 한번 해봐.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말 썸남 만나거나 하면은 뭐 얼마 안 하지만은 얼마 안 하는 거에 그거 한번 내려고 해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네. 깜짝아. 뭐 시키지도 않은 짓을. 네. 어, 오빠는 가져왔어? 네, 다 가져왔습니다. 어, 고마워. 오빠 매니저지? 어. 나 뭐야? 어. 나 그 뭐지? 약간 나 길 가다가 커피 받은 줄 알았어. 아, 그... 오빠 가져왔다는데, 오빠. 아. 아, 충분히 되겠구나. 길 가다 커피 받았으면 먹으면 안 되지. 왜? 어? 왜? 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데 커피 마실 거야? 어. 어? 안 돼? 안 되지. 아니, 아, 그런가? 모르는 사람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래서 커피를 준다고? 너무 팬이에요 이러면서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캔으로 막, 혹시 캔도 위험한데 그거 안 되지. 아, 그런가? 아. 내가 이렇게 띨빵 아니야. 순수한 게 아니라. 오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영화가 실제로 있는 일을 모티브 하는 거야, 거의. 차 어디인 줄 아냐? 아베크. 아베크인데 어딘 줄 알아, 길이? 어, 나 알아. 나 길치야? 아니,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어, 나 길치야, 살짝. 뉴스 좀 보고 살아. 너가 나 데려다 줘야 돼. 어, 야, 나 잠깐만. 담배 너무 떨궜어. 너가 나 데려다 줘야 돼. 아, 알았어. 어? 알았어. 나 믿어. 너 믿는데 델타 주긴 해야 돼. 그래, 나 델타 준다고. 어. 내가 오빠네 집. 어, 그러니까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데려다 줘. 천천히 데려다 줘. 그래, 여기 약간 하드코어긴 한데. 어. 나 운전 이제 내일부터 늘 것 같아. 오빠네 집 가. 나 하드코어를 좋아하나 보다. 하드코어란 단어를 되게 잘 쓰네. 그렇네. 진짜 하드코어가 좋지. 세건이랑 지원이는 얻어먹었네. 뭐하냐? 난 애들 댓글 읽고 있어. 너무 웃겨. 방송 매일 몇 시에 하냐? 매일은? 어? 주방이야. 아니 매일 몇 시에 하냐고. 아, 그거는 내 아직 정하고 있어. 6년째 정하고 있어. 취미니까 이해를 할게. 그게 아니라 그니까 내가 잘 되는 시간이 언젠지를 아직 못 찾아가지고. 그 네가 하는 시간이 잘 되는 시간이야. 아, 이런 건 뭐 조언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잘 되는 시간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게을러 터져서 그래. 아니 몇 시에 키겠다 공지. 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평균 시간이 너 바이오리듬이 언젠데? 바이오리듬? 어. 그러니까 몇 시에 대충 일어나는데 평소에? 나 그런 거 그냥 눈 떠질 때.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멘트.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일어 눈 뜨면 일어나서 밥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엄청, 먹고 그런 거 막. 엄청 일찍 일어날 때는 막 8시에도 일어났다가 늦게 일어날 때는 2시에도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이란 게 자 대충 평균 몇 시에 자 그런 게 없구나. 이제 정해진 방송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일을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끝내는 대충 시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맞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직 잘 되는 시간을 아직 못 찾아서 그거를 찾고 있는 거지. 난 도대체 언제 잘 되는 시간이 있을까? 잘 되는 시간이 아니라 말할 대화가 어려운. 나도 머리가 갑자기 하얘진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는 시간 찾아. 잘 되는 시간이 없어. 그런 거 말고 네가 너 패턴의 팬들을 이렇게 따라오게 하면 되는데 보통 낮에 살아 저녁에 살아? 나는 낮에 살아. 낮에? 나 새벽에 뭐... 그러면 낮방 낮에 한 낮이 몇 시라고 생각하는데? 평균 아? 낮에 일찍이 언제인데 낮에? 낮방송? 아, 낮에 일찍이 언제야? 낮에? 12시? 그럼 1시 하면 되잖아. 1시? 어. 1시 하면 되잖아. 그래. 어? 알았다.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이 새끼야. 어? 1시 하면 되잖아, 1시. 근데 나는 또 여기서 토를 다는 게 합리화를 시작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하지 말고 그냥 1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2시도 괜찮아. 나 2시 어때? 그래? 그래가 아니라 2시 어때? 알았다고. 알았다고가 아니라 3시 2시? 3시? 그래 알았어. 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너가 화장을 너가 해? 어. 어? 어. 그러면은 점심 안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1시 아 2시 괜찮다 그지? 알았다고. 매일 2시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보도록 할게. 왜? 그래 뭐 그래 보도록 해봐. 녹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아 말해봐. 그러니까 나는 의문인 거지. 과연 2시가 나한테 잘 맞는 시간이 맞나? 시작합니다. 시간 아니 너 패턴이 아니면 그 방송이 약간 많이 시청자들이 볼 것 같은 시간인가? 그런 거지. 그거는 네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오면 시청자들 그 시간대 보러 오지. 너가 안정하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널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 어? 네가 방송을 막 이렇게 들어가고 싶게끔 매일 막 자극적이게 아닌 뭐 찾을 만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한 일주일만 한 2시에 켜봐, 알았지? 3시도 괜찮고? 알았어. 말 안 하면 이제 죽탱이한테 맞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알았지? 아, 고정 방송 시간을 정해라 이거지 오빠의 조언은? 당연하지. 고정 방송 시간 팬이 너의 팬들이 약간 기다리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너가 지금 그 너의 말은 아니라 그 뭐지? 그건 아니라 기다리지 않을걸? 500m 앞 우회전입니다. 하루 전날 얘기해줘. 나는 내일은 10시 내일은 2시 내일은 7시 그러면은 그때 오니까 이 새끼 아주 개 같은 게 야 듣고 보니 열받네. 야 10시에는 직장인이고 10시에는 어떻게 봐? 그리고 2시에는 또 어떻게 하고 7시 아침 생활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그거의 장점도 있어. 300m 앞 뭐? 우회전입니다. 다양한 시간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10시에 켰을 때 그러니까 네가 맨날 일회용 시청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매일 새로운 손님 받고 있어.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왜 너의 마음 몰라줘서? 오 알았어. 와 진짜 속상해. 속상해? 아 나는 기분 좋아. 왜? 너같이 막사한 애들 있어서 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
아니 근데 나도 고정 방송 시간을 정하려고 노력 중이야. 정하면 되는데 6년 동안 못 자는 거는 그게 사람 새끼냐? 아, 이제 슬슬 정하려고 했어. 슬슬이 6년 걸렸네. 야, 너가 나쁘다 뭐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아까 나 그거 사주 봐줬잖아. 나도 그냥 거기에 플러스해서 약간 총자로 봐서 조언이지. 근데 말을 안 들어쳐먹으니까 문제지.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을 너가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뭔지 알지? 1km 앞 군자역 영동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올림픽대로 그래, 나도 그래가지고 말했잖아. 고정 방송 시간 정해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다고. 마음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3시 너가 만약 3시 2시에 킨다 해 봐. 그러면 2시에서 뭐 방송 몇 시간에 대충? 나? 나 한 4시간? 4시간? 그럼 6시에 끝나잖아. 그럼 네가 다음 날 2시에 키기 위해 뭐 그 시간 전까지 막 뭘 하다가 아 2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몇 시에 자? 너 몇 시간 자? 보통? 나 요즘에 9시간만 자게 하고 9시간만? 요즘에는? 그전에 몇 시간 잤는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엄마가 중독이라고 전출하는 날 가지고 요즘 9시간만 자게 하고 있어. 이제 9시간만 자면은 자 2시간 2시에서 9시간 빼면 몇 대? 몇 시야? 9시 군자교 영동대교 방문 몇 시죠? 2시에 방송 킨다면은 9시간 빼면은 직진 반현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8시 8시인가? 아 11시 나 계산이 안 된다. 7시? 7시 뭐래? 새벽 5시. 뭐라고? 새벽 5시. 새벽 5시에 자라고? 네가 새벽 5시가 자는 게 아니라 왼쪽 도로입니다. 네가 20m 직진 반이야. 아니 들어봐. 그러니까 2시에 킨다고 치면 9시간 정도 자야 된다며. 그럼 준비 몇 시간에? 준비? 어 준비 한 몇 시간 하지? 직진 반이야. 올라가? 일로 갈로 가? 입구로 진입하세요. 여기 어디야? 30m 왼쪽 도로입니다. 여기지? 얼마나 하냐고. 여기 우측. 우측. 일단 가고 보자. 그래. 준비를 얼마나 해? 나 준비 1시간? 1시간? 응. 그러면 너가 새벽 4시에는 강남 경찰서 코에 잠 이거 소리 끌 수 없어 알람?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쭉 지키네. 백무장님 별풍선 432개 감사합니다. 일단 가봐. 지식이 이쁘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알았어. 됐어. 그럼 나 몇 시에 자야 되는데? 그냥 평생 자 그냥. 어? 아니 왜 조언을 왜 조언을 해주다 말아? 짜증나 죽겠네. 네가 새벽 아 일단 가고 보자. 어떻게? 앞으로 쭉 가서. 여기 골목 여기 우측. 여기? 우측 여기 들어가면 돼요. 오빠 동네, 내비 잘 본다. 동네 내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내 거리를 보는 거죠. 일단 쭉. 하네. 이래서 밖에서 운전하다가 남녀 싸우는구나.
골목이다. 어, 널널해. 여기 널널해. 여기 널널해. 아, 왜 이렇게 다들 주차를 빡빡하게 쓰지? 그래? 응. 원래 돼야 될 자리야 된 거야. 뒤에 차 오니까 얼른 가. 그냥 내려가. 그냥 어차피 너 주차 안 되니까 여기 못 넣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잠깐 여기 좌측에다 살짝 이렇게 빠져 여기 여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차 지나가라. 내려가게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좀 더 가. 저기 저 팻말까 오빠 차 아니야? 몰라 내 차 뭐야 저거 뭔 차인데 오빠 차 같은데? 멈추는데? 잠깐만. 아 그러네. 제가 주차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내릴 거야. 잘 가. 일단 대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꺼대지. 이상도 뭐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뭐 안 보이죠? 보여요? 아니 뭐 뒤에 뭐 그러니까 2시에 너가 켜야 돼. 2시에 킨다 하잖아? 그러면 5시 4시에 일어나면 4시에는 적어도 자면 돼. 그래서 12시쯤에 일어나면 되잖아. 그 패턴을 그렇게 맞추라고. 너가 패턴을 못 맞추는 것 같아. 그 계산이 돼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4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라는 거잖아. 3시에 자? 3시에 자야지. 3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 늦어도 3시에는 자야 돼. 새벽 3시 안에는 네가 놀고 할 거 하고 막 그것까진 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럼 이해. 3시에 무조건 잠이 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전부터 살짝.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네가 12시쯤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1시간 준비하고 뭐 방송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2시에 딱 키고 또 6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막 네 할 거 놀고 술 처마시고 뭐 다 남자 만나고 하다가 3시에는 딱 그렇게 해야지 방송이 쭉쭉쭉 이게 패턴이 돌아가지. 뭔지 알아? 이해했어? 못했지? 했는데 그 리듬을 잡아놔야 돼. 그게 이제 베스트라는 거잖아 오빠는. 그치. 알았어. 그럼 자리 잡을 수 있나 내 방송? 그치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근데 그 너가 4시에 안 자고 나 더 놀고 싶은데 7시까지 술 먹고 남자랑 부대끼고 뭐 10시가 됐는데 해가 떴어. 왜 저래? 근데 그러면은 10시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11시네? 그럼 2시에 방송 있으면 1시간밖에 못 자지. 그럼 그때 되면 네가 또 저 방송 오늘 없습니다. 휴방이요. 몸이 아프네요. 독감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왜 저래? 아니면 너 고향 간다 그러던가.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저래? 그러니까 그렇게 패턴이 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나도 조언해 주는 거야. 그 리듬을 잡아야 돼. 네가 네 리듬을 몰라서 방송을 몇 시에 할지 모르는 거야. 그거 경험담이지? 그래 경험담이라고 쳐. 그러면 네가 지금 12시 46분이지? 응. 그럼 지금 4시 전에는 자야 돼? 무조건? 3시? 내일 휴방이야. 어? 내일 휴방이야. 방송 며칠 했는데? 방송? 이번 달에? 응. 아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 이틀 휴방이야. 5호 근무제 도입하려고. 5호 근무제 주 5일 5시간 5호 근무제 도입을 할 건데 월요일 일단 쉬고. 네 공무원이냐? 또 화요일부터 5호 근무제 할라 그랬지. 아 뭐 그럴 수 있어. 아무튼 그 패턴만 잡아놔 알았지? 내가 몇 시에는 잠들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다. 어? 알았냐고. 난 많이 고민 상담해줬다 진짜. 이거 서투로 두고 너 2시 안 켜있으면 너 이제 방송도 글 욕하러 간다. 알았어. 어? 진짜 할 거야. 2시? 근데 휴방 날짜는 안 정해도 되잖아. 그냥
휴, 그치? 고장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네가 한 4-5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그거는 팬들한테 아니야, 얘기라고. 아니야 나 근데 그 뭐지 마음 먹었어. 5호 근무제 정말 지켜야겠다. 근데 아직까지 6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젠 진짜 지키게 5호 근무제. 그래서 딱 마음 먹었어. 그래서 일주 안 되겠다. 너는 맞아야 되겠다. 이 새끼는 말로 하면 안 돼. 넌 뒤져. 넌 뒤지게 맞아야 돼. 뭐라고? 시간도 아직 안 정했는데 6년 동안 정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이제 슬슬 아직 내가 언제 휴방하는 게 맞나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되는 날이 언젠가를 못 찾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도 약간 좀 몰입하다가 약간 그랬는데요. 너무 꼰대 같죠? 솔직히 난 진짜 상대 얘 못 안 돼 안 돼 접어 그냥 BJ 알았어? 깔끔하게 왜 그래 나 열심히 할 거야. 화이팅 해줘.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알았지? 화이팅 오늘 아무튼 나와줘서 고맙고 10년 전 게스트인데 오늘 나는 편하게 정말 얘기한 것 같아. 나도 나도 진짜 너무 편했어. 그 약속 좀 잘 지키면 또 다 내가 너 방송 한번 나갈게. 아 진짜? 응 알겠어. 어 내가 나가서 나도 이렇게 뭐 도움 될 거 있으면 도와줄게. 알겠어. 알았지? 응 약속만 잘 지켜. 응 어? 응 아니면 연락하지 마. 알았어. 안녕. 어 제가 어,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일 2시에 킨대요 형님들. 내일 휴방이고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2시에 어. 아무튼 고마워. 안녕 들어가. 뭐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내가 상담할게. 오빠 이거 들고 가줘. 응? 아 싫어 네가 버려. 아 왜? 가다 버려. 알아서 줘. 응 조심히 가라. 운전 조심해. 야 도착하면 톡 하나 해. 어 얘는 착해. 뭐 악기는 없어 보여. 되게 맹하네 맹해. 화도 잘 안 내는 스타일이네. 알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형님들 오늘 밖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아, 재밌게 보신 분들 좀 있겠죠? 답답하셨겠지만 아유, 집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 이것도 뭐 괜찮지. 소리 좀 줄여주고. 야 근데 뭐 예전에는 좀 이게 들어오기 전에 문도 좀 싹 열어주더니 방금 열러 갔는데 딱 형님이 문 여셨습니다. 아니 그냥 미리 변했네. 미리 막 열어주고 하더니 뭐 그럴 수 있지 뭐.